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동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 남성욱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니케이 지수가 1.6%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중국에선 또 PMI 속보치 발표에 출렁거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죠. 일단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버냉키의 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인다는 코멘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고 계신 거겠지만 역시나 부동산 증권 업종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수출 업종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엔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체력을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무역 수지가 9,939억 엔 적자가 났었죠. 물론 컨센서스였던 1.2조 엔을 하회하긴 했지만 그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 증시는 금일 HSBC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48.3이 나왔고요. 컨센서스였던 이제 49.1을 하회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전일 미국의 영향도 일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IPO의 개시 부분인데요. 전일 증감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IPO를 재개할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 현재까지 8개월째 중단이 되었으니 물량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기업 수만 83개, 조달 규모는 6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 물량 소화하여 그 중추절 이후 이제 8월 이후를 기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오늘 밤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모두 1%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그 많은 표현을 하시는 거를 빌리자면 금단 현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경기가 완벽히 건강하게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으로 버텨왔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동성이라는 몰핀을 줄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었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 조치는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도 현실 감각을 되찾을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 시장은 이제 수급이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매도하려는 주체와 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를 노리는 주체로 이제 나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관련 수급을 판단하여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 남성욱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